것만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부처 같은 우리 타이틀 길위의 황혼 로맨스. 장소 자막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 바닷가의 아침. 이곳에서 아주 특별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캠핑카에서 말이죠. 주차장에 서 있는 캠핑카에서 부부가 창문을 연다. 남편 70세 안희열, 아내 61세 이순덕. 내가 뜰라 그래. 아따 날씨 좋다. 밖 한번 보소. 날씨 아주 있는 곳. 날씨 맑을 것 같네 이제. 내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붉어진다. 캠핑카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차 안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연탄을 갈아야 합니다. 짐칸 뒤쪽에 연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연탄불을 이제 갈아놔. 캠핑카에 연탄 보일러라니 참 이색적인 조합인데요. 하루 두 번. 두 장 있긴 두 번 갈아야지. 남편 70세 안희열. 귀찮아도 안 죽으려면 해야 돼. 날씨가 좋잖아요. 하면 날이 꿀물이 하긴 뜨뜻한 게 좋은데. 연탄 보일러 설명. 뜨거운 물이 이리 돌아서 이리 올라가가지고 이리 내려가서 방으로 들어간다. 방바닥이 호스로 이걸로 깔려. 여름 만지면 이게 뜨시잖아요. 그래 방이 뜨신거라. 이 캠핑카는 남편 희열씨가 직접 만든 겁니다. 특히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요. 캠핑카 측면 공간. 면도 칼물 싹 다 있어. 물, 뭐 연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파라솔 이제 여름 지나가면 파라솔 안 신으면 되는데. 파라솔. 배우셨어요 이런 걸? 안 배워서 내대로 그냥 만드는 거죠. 근데 배우면 누가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손재주 좋은 남편 덕에 전국을 여행하고 있는 아내 순덕 씨. 여보. 나 이불 좀 털어줘. 남편이 이불을 털어주자 아내가 그것을 돌돌 말아서 보자기에 싼다. 이 부부의 여행은 올해로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불장 안에 갖다 놓았어. 이불을 운전석 천장 쪽을 활용한 수납장에 넣는다. 일주일 중 사나흘은 캠핑카에서 머물다 보니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을 수납하는 최적의 방법도 찾았는데요. 이불을 넣고도 식기 도구함을 넣을 자리가 남는다. 그야말로 정리의 달인이 된 아내입니다. 정리를 끝낸 수납 공간을 커튼으로 가려놓는다. 이제는 깔끔하죠. 처음 보는 이색 캠핑카의 등장에 호기심 동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사람들이 입구에 설치된 연탄 보일러를 본다. 아, 이거 쪼맨하게. 네. 야. 하루 뭐. 연탄 두 장 든데, 두 장. 그럼 하루 1,000원 갖고 연료비를 다 해결한다는 소리 아니요. 얼마나 실용. 아, 전기 그러면 판넬은 왜 천장에, 저 지붕에다가. 예. 그거는 이제 태양열. 솔라판 두 장 진짜. 그래요? 신기하네, 이거. 진짜 가스통도 있고. 다 있고 뭐 어떡할까요? 물 여기다 물 떠다가 이제 이렇게 쌀 씻어서 밥에 먹을 때 쓰는 거고. 어, 연탄 있고. 아, 연탄 있고. 연탄을 여기다 싣고 다니시는구나. 예. 뭐 여기 뭐 석쇠도 있고 다 있네 진짜. 살림 하는 건 다 있어요. 너무 막 보름씩 뭐 한 달씩 따다가. 아. 연탄 보일러라서 연료비는 안 들겠어요 별로. 하루 900원씩 들어가요. 연탄 한 장에 450원씩. 그런 거는 세상 얼마 안 되네. 차님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집 없어도 돼, 여보. 그러니까. 한 대만 있으면, 차 한 대만 있으면 되겠다. 아니, 우리 집 아저씨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년, 3년 있으면 이제 정년인데 이제, 이제 그만하고 맨날 우리도 이거 꾸며갖고 돌아다니자고 맨날 그래서 우리. 이거 봐요. 아유, 신기해 죽었어요. 어머나 따뜻하네 진짜. 가지고 구경하셔야지. 아니 냉장고도 있고.
아이고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캠핑카 내부는 작은 살림방처럼 없는 것이 없다. 이게 물통이고 이거는 물통이고 그거하고 이제 지금 잔장 안에 이제 우리 아 살림 도구 예 우리 잔장 아 전기 시설 해놓은 거 봐. 예 어떻게 진짜 뭐 텔레비전 쓰고 보고 아 저게 텔레비전이에요? 예. 태블릿 PC만한 모니터다. 텔레비 봐야지. 여기서 충분히 두 분이서 주무시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너희 사는데 뭐. 어,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꾸미셨을까?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연탄 보일러와 태양열 전기로 경비를 절약한 놀라운 아이디어. 우리는 집도 없고 밖에 놔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지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아주 완전 본물이에요. 다른 분은 뭐 집 좋은 거 있고 뭐 펜션 있고 별장 있지 우리 별장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저 집이 펜션부터 더 좋은 집이에요. 우리 또 차 돌리고 빠꾸 할 그게 자리 없어. 사람 그거 해가 이게 턱이 있으니까는 단지 쪽으로 확 꺾어버려. 전후방을 살피는 건 아내가, 운전은 남편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다투는 일도 준다는 걸 6년의 여행 동안 몸소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동네가 큰가 봐. 마을 동네가. 서도가 있네. 캠핑카 여행의 장점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으며 쉴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들이 발길을 잡습니다. 우리는 허수아비 이거 생겨는 구경하러 갔잖아. 맞네. 가을의 정취가 부부를 설레게 하는데요. 부부가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뒤로 들고 있는 허수아비를 흉내내 본다. 한번 해봐 그러지 말고. 자. 여보 빨리 잡아. 열 마리만 잡자. 많이 잡지 말고. 메뚜기. 정겨운 시골 풍경은 그들을 어린 시절로 되돌립니다. 잡았어. 못 잡았어. 아파도 모르고 웃나. 아내가 벼 위에 앉아 있는 메뚜기를 잡는다. 아, 한 마리 또 잡았어요. 그 옛날에는 자연이 놀이터이자 간식 창고였습니다. 메뚜기가 먹는 거니까는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 먹어보고요. 오늘 저녁에 이거 가서 좀 튀기가 먹고. 옛날에 구워먹고 볶아먹고 구워먹고 볶아먹고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안 먹었잖아. 여행은 아련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편이 양동이를 들고 냇가로 내려온다. 이 앞에 이게 조금만 주면 돼. 네, 이쪽으로 이어지는지. 자연 속에서 식재료를 얻는 방법은 꽤나 다양한데요. 이번엔 냇가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찾는 부부. 바로 다슬기입니다. 깨끗한 물 속에서 자란 다슬기들이 곳곳에 가득한데요. 뱀 잡았어, 뱀 잡았어. 이렇게 신선한 다슬기는 삶아서 먹으면 고소하고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이번엔 남편 희열 씨도 적극적인데요. 어, 좀 많이 죽었다, 야. 다슬기 좋은 거래, 야. 불과 20여 분 만에 부부가 먹을 양의 다슬기가 모였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온 남편은 곧장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접어둔 테이블을 꺼내고 파라솔까지 펼치고 나면 야외 레스토랑 부럽지 않습니다. 아내는 잡아온 메뚜기를 손질하기 시작한다. 옛날 어렸을 때 이래가지고 날개는 다 뜯고 지푸라기에 줄줄이 꽂아온 메뚜기의 날개를 뜯는다. 미안하다 미안했나. 숯불에 구워야 제맛일 테지만 아쉬운 대로 프라이팬에 메뚜기를 튀기는 아내 순덕씨. 튀어나간 메뚜기를 다시 잡아서 프라이팬에 넣는다. 살아있던 메뚜기들이 빨갛게 익어간다. 추억에 잠기다 보면 세상 변해버린 지금이 아쉽게도 느껴지는데요. 우리 까만한 때는 메뚜기 잡으러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노선 옛날 같은 것도 없어. 옛날에 벌벌 그랬어. 한 5개 나가면 한 대 박 정도 잡았는데. 아내는 메뚜기에 튀김옷을 입혀 별미를 준비합니다. 아, 맛있겠다. 뭘 익었잖아. 응? 다 익었어, 다 익었어. 한 개씩만 먹어. 응? 정성 가득 두 번 튀겨낸 메뚜기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여보, 뭐 진짜 맛있네.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살림살이 하면 너무 재밌어. 완전 저기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나와서 1등인데 집에 들어가면 빵점이야. 이번엔 갓 잡은 다슬기로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깊은 맛이 우러난 육수에 남편만의 비법 소스가 첨가됩니다. 라면 스프다. 한 개만 넣지. 반대로 너무 짜가지고 그렇잖아. 그렇게 탄생한 특별한 요리 바로 다슬기 라면. 국물이 파르스름하다. 와, 샤카랗다 그런데. 국물이 시원하지. 저희 얼음 꽝자 드시고. 내가 좀 잘 끓였나? 맛있게 잘했다. 올빼기 물이 들어가지고 더 맛있네 다슬기. 이 맛이다. 다음에도 오거든 이런 거 좀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 너무 맛있다 그런데. 아우 뜨거. 조심해서 먹어. 봄에는 봄대로 뭐 나물 같은 거 좀 채증해가 먹고 또 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잡아 먹고. 요새는 자연 그냥 그대로 나는 게 정말 좋다 하잖아 음식도. 소박하지만 큰 행복. 그렇게 부부는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부지만 밖에 놓으면 애인처럼 오면 그냥 즐거워요, 그냥. 옛날에 못 해봤잖아요. 연애 시절도 못 해봤고 시집을 봤으니까는. 광산에 한 15년 이상 했죠. 꿈이 가가지고 시청에 한 경 명원을 20년 됐죠. 그렇게 계속 하던 직업이 딱 손을 놓으니까 또 마음이 이상해지대요, 그냥. 남편 희열 씨는 서른의 나이에 중매로 만난 9살 어린 아내 순덕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고 광부로 또 환경 미화원으로 쉼없이 일하며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고단했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았는데요. 그때부터 부부는 캠핑카를 직접 만들어 전국을 다녔습니다. 두 사람에게 여행은 지난 시간의 보상인 거죠.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통영항 여객터미널. 태풍이 오는 거예요? 진짜 오는 거예요?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다고요? 지금 제주도 남쪽 이쪽에는 다 지금 태풍 경주의보 떴는데, 태풍 경보 떴는데. 아, 저는 몰라가지고. 아마 이배가 끝일 수도 있어요. 이미 강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여행 중엔 날씨의 변덕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아니, 욕지도 들어가면 이제 내일이는 오늘 이게 마지막 벼락하거든. 태풍이 이제 오면 내일 혹시나 놓을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못 놓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한 2, 3일은 걸리게 되는가 봐. 들어가야 될지 의약고 싶으네. 오게 되면 들어가 보지 뭐. 들어가 보자고. 그럼 들어가 가지고 한 이틀 있다 온다. 그럴래 그럼. 결국 원래대로 계획을 강행했는데요. 그건 바로 부부에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캠핑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여객선 선실로 들어간다. 남은 시간 한 곳이라도 더 보고픈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한 시간여의 바닷길을 달리고 나니 천혜의 섬 육지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섬길을 시원하게 달리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 이쪽은 선말 노래 한 개 불러야 되겠네. 비렁길에 도착했는데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섬과 바다의 조화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리를 건너고 있다. 더 높으자. 우리 영혼 신나. 특히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막 완전 꽃 같다, 꽃 같아. 와, 너무 멋있다. 와, 저번에. 그리고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하자 특별한 인연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네 사람들. 그거 오는 것도 그것도 오는 거지 뭐 추억이지요. 뭐 안 그러면 이거 올 수 있어요 뭐. 이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당연히 나와라니까. 아유 후거머리가. 산악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과 간식으로 함께 정을 나누게 된 건데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리 와 이거 잡자. 이게 뭐 팥. 부부가 빵을 얻어 먹는다. 나만 무겁게 이런 걸 들고 오게 만들 거 말이야. 근데 가로등이 사람 있어야 다른 사람 즐겁지요. 아까 그 차요? 연탄차. 웬 연탄? 연탄을 떼가지고 아저씨 이제 예, 불청. 그러니까, 예. 아 그 만들어 놓은 거. 예예. 예. 직접 만드신 거죠? 예예. 예. 그렇게 부러워 죽겠어. 어? 얼마나 좋아 그거. 우리 이제 그거 이런 거 돼가지고 이제 놀러 왔습니다. 아유, 얼마나 예. 좋아요. 연세 드시고 그렇게 그런 재미로 드셔야지. 응? 젊어서들 고생하고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재미로 드셔야지. 형 즐겁게 하세요. 예, 예. 멋지게 사십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 그게 바로 여행의 매력이죠. 지나가다 무조건 좋으면 좀 싫다고 또 구경 한번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행을 또 떠나는 거죠. 가자. 항상 색다른 이벤트가 기다리기에 설레는 날들입니다. 아내가 캠핑카 옆에서 가위를 준비하고 남편의 어깨에 보자기를 씌워준다. 알았어, 기다려. 이 발간에가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만날 이 발간에가 가깝지요. 장시간 여행을 다니다 보면 머리 정돈할 시기를 놓치곤 하는데요. 그럴 때면 손재주 좋은 아내가 직접 남편의 머리를 다듬어주곤 합니다. 반백의 남편 머리카락이 정리되고 있다. 이때가 사람 눈이 제일 많이 가. 여보 망치 나는 건데. 되었어. 이래 있잖아 아파요. 그래 살들 볼까 거기다. 여보 내가 술 한잔 먹었거든. 이발 사람 원래 술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사실 이 일이 아내에겐 오래전부터 익숙한데요. 애들 컸을 때에는 머리 전부 다 제가 다 깎고 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 수인데 머리 깎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발소 가는 것도 돈이야. 뭐 있는 사람은 괜찮아.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부담감 간다고. 이러면 얼마 깔끔해요, 뒷모습이. 억척스레 아껴가며 가정을 지켜준 고마운 아내입니다. 야, 잘 깎았는데. 야, 전문 야수주의다. 깊이 이래 보이. 응? 멋지게 깎았네. 잘 깎겠죠. 응. 나 이뻐요. 머리 잘 못 깎이면 늦는데. 잘 못 깎이면 늦는데. 아, 잘 깎이면 그렇게. 오케이, 어. 오케이.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응. 아빠, 시원하다. 머리 감고 나이. 정정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게 뭐 또 할 일이 없고. 손자보다 가쁘고 나이. 내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뭐 혼자 밥해 먹어가면서 뭐 이제 또 살아보았잖아. 뭐 또 다른 뭐 신경도 좀 쉬고. 그게 이제 우울증이. 나도 우울증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병을 먼저 고치려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거를 다 버렸어 이제 썩기지라. 여행이라 가면 남편 병 고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봉사를 해야 돼요. 예. 집에서는 병 못 고치잖아요. 밖에 놓으면 즐겁게 그 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집에서 몸이 아파도 밖에 놓으면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플 새도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뭐 아픈 데가 다 가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 쉼 없이 일해온 35년. 부부는 여행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그동안 못다 했던 둘만의 시간을 만끽하면서 다시 연애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9살 연하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팔방미인인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푹 빠지게 된다고요. 아내가 캠핑카 계단에 걸터앉아 색소폰을 분다. 남편 희열 씨가 좋아하는 노래를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아내 순덕 씨. 이러니 사랑할 수밖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사랑은 깊게 익어갑니다. 날이 저물자 남편은 잠잘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아이고 수고했니다. 가족 보니라고. 몸은 고단했어도 마음